네, 안녕하세요. 신세계 부동산으로 인사드린 인수상입니다. 오늘은 우송대학교 정문 앞에서 어학센터까지 그 중간에 있는 원룸 보여드릴 건데요. 네. 신축이라서 모두들 좋아하시죠? 맞아요. 네, 그거 한번 저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방 불량의 원룸이고요. 지금 모두가 원하는 깔끔한 스타일의 원룸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관부터 비춰지는 부분이고요. 네, 바닥은 타일 바닥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열 전도율이 좋고요. 네. 이... 사용하실 때는 깨끗하고 따뜻하고 좋지만 이제 깨지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석에 고급스러운 폴리싱 네. 타일이라고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방도 좀 크기가 넓게 빠져서요. 지금 주방에 보시면은 세탁기랑 건조기가 같이 있어요. 네. 그만큼 넓이가 더 넓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하단에 그만큼이, 네. 네. 이쪽에 보시면 되고 더 있는 거죠. 건조기, 네. 세탁기. 네. 올해 이제 22년도 신축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또 네. 건조기 포함되어 있는 우송대 원룸입니다. 한 몇 해 전부터 건조기를 좀 찾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드디어 생겼습니다. 네. 네.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에서부터 보면 이제 조리 후황. 네. 네, 인덕션 2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세탁기, 네. 여기가 건조기 되어 있고요. 위에 이제 전자레인지, 또 수납 공간 잘 네. 되어 있고요. 아, 이것도 없는데도 있어서 아쉬운데 이것도 설치해 주셨고 네. 뒤쪽에 보시면 이제 냉장고. 크기가 냉장고 상당한데요. 크기. 네, 키만한 네, 일반 그냥 가정집 크기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255리터짜리 옵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첫 입주하는 옵션 원룸이라서 네. 다 새 거예요. 신발장도 안 보고 할 수 없죠? 네. 길게 되어 있고요. 길고 깊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넉넉한 공간. 들어오셔서 왼편에 이제 욕실이 있는데요. 아, 여기도 커서 좋아요. 욕실에 또 네. 욕실을 또 신경 쓰는 친구들은 네.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네, 욕실 깔끔하고. 모습. 네. 첫 입주 새 거, 욕실도 새 거. 우리 여학생분들 입주하실 때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이죠.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전체 거울로 되어 있는 상부장. 네. 또 화장실 더 커 보이죠? 네. 이 타일도 지금 화이트 톤으로 해가지고, 네, 예쁘게, 예, 모던한 느낌의 트렌드에 맞게 욕실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네. 줄눈이 네. 흰색이에요. 너무 네, 좋아요. 네. 물 때 좀 덜 타는 네. 부분. 네. 흰색이면 보입니다. 네, 눈에 확 보이는데. 네.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되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3단 도어로 이렇게. 네. 네. 주방 불량이죠. 네, 슬라이딩 네. 문 확인되고 있고. 들어오시면 방도 크기가. 기본 원룸보다 크게 나와서 양쪽으로 이렇게 장이 되어 있고 네, 맞춤장 확인이 네. 되어지고 있고요. 책상은 좀 길게 위에 네. 이제 책장도 같이 되어 있고 네. 의자. 뭐가 없죠? TV요. 보통 TV용 모니터를 작은 걸 두시는데 네. 여기는 큰 걸 두시니까 이쪽에 따로 TV 네. 장 위에다 놓으셨어요. 네, 이렇게. 이런 용은 또 처음 보네요. 네, 민트 색깔 이렇게. 예쁘게 네. 또 보여지고 있고 TV도 한 42인치 정도 네. 크네요.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됩니다. 이렇게 되고 네, 뒤로는 네 아트월이 특이하게 보일러 개별 컨트롤기 네 화상 인터폰 네 가구가 기존 가구의 화이트 톤보다 좀 다른 네. 색이어서 안 질릴 것 같고 좀 더 오래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네, 에어컨. 침대 슈퍼 싱글 되어 있고요. 뒤에 지금 창으로 저희가 지금 1층을 보고 있어서 방범창 대신 저렇게 또 해놓으셨어요. 네. 네. 블라인드도, 블라인드도 안쪽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가 상당히 두꺼워요. 네. 그럼 난방, 냉난방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외벽, 가벽이요. 네, 원룸에선 이런 두께를 보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참 중점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을 잘 지으셨다는 거죠. 네, 건물 이제 신축하면서부터 외벽, 철골조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는 부분인데 지금 네. 하나의 원룸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집주인이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원룸 모습을 저희가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마다 다른데 그냥 편하게 짓고 빨리 파시는 분이 있는 거 하면 또 자기가 지은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잘 지으시는 분도 있어요. 네. 이런 거는 잘 지으신 축으로 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간접등까지 예쁘게 설치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우송대학교 원룸 첫 입주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현재 10월 기준에 입주를 바로 할 수 있고 22년 12월 또는 23년도 1월 기준으로 첫 입주하는 원룸들이 지금 물량이 예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준비가 네.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 재학생들 신축 가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부터 바로 문의하셔서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네. 또 이제 방이 남아 있다면 신입생들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방 개수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첫 입주할 수 있는 건물들이 신축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미리미리 상담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순차적으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어 있으니까 보시고서도 결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우송대학교 앞에 어학센터 앞쪽으로 가까운 네, 신축 건물 보여드렸는데요. 문의 주시고요. 저희가 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까지 신세계 부동산 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